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13레벨 지메이님 반갑습니다. 지메이님 내전탑 기다립니다. 다음 카드가 나올 때까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. 호그라이더 뛰어옵니다. 호그라이더 타워 한 대도 못 때렸고 데뷔 드래곤 타워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. 마법사 대 마법사 1대1로 싸우게 냅둡니다. 1대1로 싸웠어야 되는데 지금 1대1이 아니라 프린세스 타워랑 같이 싸우는 바람에 살아서 넘어왔고 로켓병은 다리를 건너오면 방어가 됩니다. 지금 0대0임 0대0 데미지에 서로 준 거에 0대0입니다. 엘릭스 정지서 견제가 파이어볼로 날라옵니다. 저도 파이어볼 쏴줍니다. 3376 대 3376 똑같은데 차이는 내전탑이 살아있다는 거. 내전탑이 살아있어서 제가 포그를 뛸 수 없다는 거.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. 마법사를 잡았고 내일 건너오면 쟤는 죽습니다. 엘릭서 정제서 다시 뽑아주고 데뷔 드래곤 방어해줍니다. 마법사 미니페카 마법사 미니페카 나올 수 있고 큰 페카 나옵니다. 큰 페카 아 지금 일정에서 위치는 잘못 잡았습니다. 왜냐면 파이어볼로 견제를 하는데 파이어볼이 두 개를 다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튼 견제가 나왔습니다. 레전탑 에너지가 다 돼가기 때문에 호그가 뛰었는데 레전탑이 아직 살아있고 갑이 하나 더 지어지면서 호그라이더는 공격을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. 다시 미니페카 특병 호그라이더가 두 대 때려서 2000까지 떨어졌습니다. 마법사가 나오면 저는 파이어볼과 감전을 날릴 겁니다. 이거는 이겼죠. 큰 페카, 미니 페카 둘 다 쓰셔도 두렵지 않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